디자인이 살짝 좀 복잡하고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컬러 톤, 두 번째로는 복잡한 라인, 세 번째로는 이런 옛날스러운, 옛스러운 그라디언트라고 하나요? 반응형을 고려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반응형이 되는지부터 한번 좀 볼까? 달력만 해보면 알겠지? 안 되는데?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어때? 비슷비슷하죠, 보면. 그러니까 여기를 봐봐.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아이콘은 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한쪽에서 마우스 동선을 최소화시켜가지고 두 번째 일정, 세 번째 일정 이렇게 되고 텍스트가 만약에 길게 들어간다고 해볼까? 어떻게 나오려나? 텍스트가 길게 들어가면 끝에 잘라버리네. 그럼 저의 상도에서는 이게 다섯 개가 안 보일 거잖아요. 그쵸? 저의 상도에서는 그럼 이 다섯 개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보이세요? 이렇게 두 개 더보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자, 일단 요거 달력부터 한번 천천히 가보자. 일단 싹 다 지우고 백그라운드 톤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일단 요거 하나를 만들어서 달력을 쫙 조합하면은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자, 우선은 우리가 요일이 들어보겠지. 일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박스 하나 이렇게 쳐주고 여기 16 좀 크고 14로 바꾸고요. 우리 아까 구글 레퍼런스 봤던 것처럼 요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일은 확 줄이도록 하고요. 여백을 좀 더 과감하게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컬러 계층 좀 이렇게 약하게 한 번만 잡아주도록 합시다. 자간도 한번 -2.5%로 바꿔주고요. 펜간도 저는 픽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당연히 화이트가 되겠지. 요일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는 일수 31일 이렇게 하나 디폴트로 써주고 컬러감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토요일이 굳이 필요하냐, 그냥 토만 들어가면 안 되냐 이 얘기를 우리가 했었고 이 일수 자체도 지금 요일과 너무 계층이 너무 강렬하다 그거를 지금 다 잡는 겁니다. 자, 이 체크박스는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19네요 16으로 바꾸고 라인 두께도 그냥 뭐 1 좋습니다 해서 그냥 이렇게 넣어줄게요. 좋아. 어차피 여기까지 될 필요는 없고 한 요 정도쯤에서 끝나면 되니까 이 스케줄이지 스케줄. 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자, 굳이 이거를 이렇게 영역을 굳이 딱딱딱 나눠놓을 필요가 있냐, 라인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슈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반응형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죠? 지금 반응형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반응형 고려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달력만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를 가져가는 게 날라나? 얘 끝에도 빼기 20 폰트 사이즈 나쁘지 않고 행간 잡아줘야 되고 자간 역시나 잡아줘야 되고 라운드 살짝만 잡아줄까? 어차피 카드 UI니까 이렇게 4 정도. 자, 이거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요거 두 개에 오토레어 걸어줄게요. 이게 추가된다라는 느낌을 좀 줘야 되긴 하니까 위쪽 여백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0% 해서 보면은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요게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개 깔리는 거야. 이게 길어지면 단이 밑으로 떨어지네. 그렇죠? 두 줄 되면서 떨어지고 사실 두 줄 처리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달력을 이런 식으로 반응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룹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게 반응형이 되지가 않아요. 전혀 안 되잖아. 다 깨지잖아 지금. 이 체크박스도 다 찌그러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문제인 거야. 얘를 이제 컴포넌트화 시키고요. 우리가 이제 요일 같은 것들을 요일 여기는 일수는 있어야 되고 여기가 체크 그리고 얘는 내용 1단이라고 쓸게요. 1단 여기는 뭐 2단 이렇게 쓸게요. 바꿔와 보면은 1단 2단 다 빠지고 요일 빼서 쓰면 되고 체크 빠지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나 갖다가 이제 풀로 다 쓸 수가 있겠지. 모든 케이스가 다 들어갔지 일단. 그래서 얘를 이제 갖고 와서 쭉 깔아 봅시다. 그래서 얘를 이제 반응형을 살짝 걸어주면 되네.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최상단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일수가 들어갈 건데 이 두 번째 거부터는 일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부터는 제 일수를 싹 다 일단 요일을 다 빼줍니다. 요일은 필요가 없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씩 좀 써볼까?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일요일을 표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요일까지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이 일수만 이렇게 팅하고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앞에 31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보면은 어때? 전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렬하게 색깔이 들어와 있죠. 여기도 다음 달인데 1, 2, 3일이 강렬하게 선택이 돼 있다 보니까 요 정도만 살짝 톤다운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체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스케줄
퀴즈들이 한 개 갖고 두 개 갖고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요거는 똑같이 한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체크 없으니까 체크 빼주고, 그쵸? 1은 체크가 있었지. 그리고 단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였지. 한 단 없애주고, 여기는 두 단 없애주고, 화소목금 다 없으니까 다 빼주고, 체크도 없죠? 다 빼주고, 두 줄에 체크 있고. 아, 이거 보면서 하려니 힘드네. 그럼 지금 이렇게 되겠네. 달력 자체가 지금 똑같이 맞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약간 살짝 있죠. 뭐야? 구분자가 좀 있으면 훨씬 더 명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자,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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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록 해가지고 상단 쪽으로 라인 잡아주고요.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어주면 확실히 명확하겠지. 연도랑 월 있잖아요. 요거를 좀 확 키워주는 게 어때? 20도 사실은 이 크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좌우 버튼도 이렇게 좌우로 하지 말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우스 동선거리 좀 짧게 해서 요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사이즈 일단 20보다는 24까지 가고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요거 아이콘 영역 잡아서 잘해주셨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원까지 그려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버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가운데 정렬 그룹 요거는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텍스트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사이즈나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이 자간하고 행간이 좀 다 문제네. 좋아요. 이렇게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 박스를 일단 좀 더 크게 과감하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여기를 16을 좌우를 좀 가져가도록 하고요. 트럭 빼고 필로 가자, 필로. 자, 그럼 여기도 역시나 버튼 값 좀 이렇게 40으로 올려주고 폰트 사이즈는 괜찮은데 아, 이거 다 역시 행간이 문제네. 자간이랑. 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화살표는 이건 그냥 그대로 쓰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요거는 이거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얘는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옆에 이렇게 한 8 정도 그래가지고 잡고 하단으로 정렬 맞춰주고요. 그리고 라인 하나 좀 그려주자. 1픽셀 요렇게 지금 모듈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좌우 40에 32에 한 16 정도 해가지고 화이트 요런 느낌이 될 것 같거든요, 현재 보면은. 그리고 밑에 뭐가 내용 하나 있지 않았나? 아, 이거 그냥 그레이 박스 하나 쳐가지고 그냥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폰트 사이즈가 좀 작거든요. 폰트 사이즈만 이렇게 하고 자간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줄바꿈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이 백그라운드 톤 연한 거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 떨어지네 이제. 그렇죠? 세로가 길어지니까 이 내용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 이렇게 좋아 좋아. 여기 한260 정도 잡으면 딱 맞겠지? 48? 그치? 좋아요. 제가 아까 요게 좀 너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요거 좀 사이즈 좀 줄입시다. 이렇게. 자, 여기 내용 같은 경우도 대칭만 살짝 잡아줍시다. 요런 식이 되겠네. 여기도 지금 디자인 하실 때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여기에 마우스 오버인가? 뭐 클릭인가? 이 영역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애초에 모든 것들을 다 요렇게 영역을 잡아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요렇게 하나 클릭.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되겠네. 이게 지금 폰트 톤 자체가 약간 이것도 저는 가독성이 다 지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색을 좀 진하게 잘 보이게. 그리고 폰트는 미디움 정도로만 가고 폰트 사이즈 확 줄일게요. 14. 아이콘 너무 컸죠. 지금 보면은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사이즈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등비등이요 사이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전 작게 쓰진 않을 건데 크긴 너무 크, 진짜 큰 거야. 살짝만 줄일게요. 그래도 구글이나 네이버보다 훨씬 커요. 블랙 컬러를 이 두 개는 좀 잡아주고 아이콘 아무리 무료 소스라고 해도 이 컬러 톤 같은 건 한번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연한 톤으로 이렇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눈을 꺼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우리가. 알았죠? 폰트 사이즈 14에 20픽셀에 마이너스 2.5에 미디움에 컬러 톤 바꿔주고 아이콘 사이즈 24 이렇게 투톤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넣어줄게요. 제가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룹핑이 전혀 안 돼 보인다. 여기와 여기 여백이 똑같다. 이 계약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묶여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었죠. 볼드는 너무 헤비하고 한 미디움으로 가볍게, 그리고 여백을 좀 더 과감하게, 달력 브랜드 컬러는 여기다가 넣어주는 게 낫겠다. 그리고 밑에는 약간 연한 브랜드 컬러 살짝 톡 하면 이쪽보다 훨씬 가벼워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계층이 좀 잡히죠. 이렇게 묶여 보이고 이렇게 묶여
느껴 보이고 하죠. 요거 아이콘을 투톤으로 가져간 거는 그냥 제가 해본 건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넣어줬습니다. 여백도 너무 빡빡하고 확실히 폰트가 좀 줄어드니까 약간 가벼워지긴 했네. 색도 빠진 게 훨씬 더 가벼운 것 같고, 여기 스프록 하나 넣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오늘이 며칠인지 그거 하나 해줘야겠네. 전체 면으로 표시하는 게 어때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화이트로 바꿔주고, 우리 시청자분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확실히 가벼워진 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이 백그라운드나 이런 좌측 메뉴나 이 달력도 사실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구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가 있잖아. 더 쓸 수도 있네. 이렇게 추가 추가. 그리고 해상도가 작아지면 이렇게 네 개 더보기에서 펼치면 더 나오고, 그렇죠? 지금 딱 두 칸을 이미 픽스 시켜놓다 보니까 뭔가 더 추가나 확장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죠? 버튼도 마우스 동선 짧게 간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여기도 동선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가지고 디자인에 좀 응용하면 좋겠죠. 일수하고 요일 있죠, 요거 두 개 줄였다고 줄였는데 구글은 진짜 엄청 줄였죠. 이거 확대한 겁니다. 확대 안 하면 100%로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UI나 뭐 기획이나 그걸 다 떠나서 이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딱 봐도 올드해 보인다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음영감이 올드함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체크박스 지금 너무 다 작다고 그랬죠. 제가 12짜리 너무 작고, 여기 폰트 다 12 들어가는데 여기도 다 너무 작고, 그리고 표마다 왜 간격을 다 띄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붙여서 디자인하면 안 되냐 이 얘기 했었고, 텍스트 길이에 따라서 이 박스 길이가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니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 여기 보면 계단식으로 이 부분 특히 잡아줘야 되고, 여기도 지금 사이 너무 넓고, 여기도 역시 체크박스 작고, 여기는 지금 가운데 정렬 안 돼 있죠. 이거 이렇게 한 칸 올려야 가운데 정렬인 게 맞고, 이 개수는 또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시선이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이런다고 했죠. 아, 이쯤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배치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쪽 카드와 여기 카드를 굳이 분리시킬 필요가 있냐, 그냥 이거 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가져가자. 왜냐면 지금 이게 대타이틀이고 이게 중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계층으로 보면은 얘 속에 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따로 분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상단 날짜와 검색이나 버튼이 밖으로 빠져있는 거 제가 지금 다 안으로 넣었잖아요. 여기도 역시나 이거 안으로 넣을 생각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박스 30이 너무 작고요, 좀 여유있고 크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옵니다. 퉁 가지고 와요. 디자인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그 다음 여기 텍스트가 뭐지? 스케줄 데이터 관리잖아요. 요거는 화살표 필요 없죠.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 지금 버튼 있잖아요, 그쵸? 요거는 그냥 요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보안 들어가고, 요 아이콘 있죠? 요거 제가 너무 작다고 그랬죠. 버튼도 너무 작고 다 작아요. 요 정도? 지금 보면은 버튼 사이즈가 지금 28이거든요. 그냥 40짜리로 키운 거예요. 아이콘도 키웠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 디자인이 있기도 한데 이 디자인은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약간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네. 일단 우리가 지금 이 디자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첫 번째로 무조건 심플, 두 번째로는 인지성 좋게 디자인하기. 여기서 제일 긴 글자가 뭔지를 봐 일단. 아, 이건가? 이게 제일 기네. 요렇게 하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그대로 또 복사해요. 요번에는 여기를 화이트로 쭉 땡기고, 이거를 굳이 컴포넌트를 걸어야 되나 싶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적정하게 하나만. 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 써주고, 이번에는 운동시간이네. 운동시간 하나 이렇게 들어올 거고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 가능 여부 뭐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네, 그죠? 라인은 다 하고 나서 그리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본인 메시지 라는 게 이렇게 또 들어오겠네. 그러면 본인 메시지가 뭐 조금 더 길게 빼줘야겠네. 여기 브랜드 컬러 넣어줘야겠다 당연히. 이 정도 좋아. 개수 해서 총 몇 개? 총 5개. 얘는 하단으로도 라인이 하나 있긴 해야겠네. 보면은 이제 이걸 싹 지워주고 올려줘 볼게요. 지금 저는 얘를 오히려 컬러톤을 다운시켰고 여기 본문의 내용을 컬러톤을 좀 진하게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맞다고는 제가 말을 잘 못하겠네. 그리고 여기 지금 폰트 사이즈가 좀 작은데 13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얘 크고 좀 여유있게 가니까 좀 더 시원시원하긴 하죠. 자, 그 다음
다음에 이 상세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상세 데이터 폰트 사이즈 한 20으로 줄이고요. 그 정도 해가지고 올려줍시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지금 현재 빈 페이지거든요. 라인 하나만 살짝 그어주면은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아이콘까지 굳이 파란색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브랜드 컬러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데서 포인트로만 한두 개만 써줘도 충분히 그 브랜드 인지성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톤을 한번 다운을 시켜준다. 너무 작은데 이거? 크게 빡! 이렇게 너무 큰가? 크게 가줍시다. 여기도 확실히 크게 배층만 살짝 잡아주고 하면 요런 느낌이 되겠네요. 아, 이 검색창이 좀 그레이라서 좀 아리까리하네. 지금 제가 여기 그레이와 여기 그레이가 지금 살짝 부딪히는 느낌을 제가 약간 받고 있거든요. 여기도 스트로크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공통이라서 이런 느낌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스트로크도 나쁘지 않네. 생각했던 것보다. 오, 스트로크로 가자. 좋아, 결정했어. 훨씬 가볍고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그림자 살짝 한번 넣어줄까요? 약간 이 경계라인이 좀 애매하니까 진짜 약하게 요 정도? 이렇게 살짝만 있는 듯 없는 듯.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청자분의 디자인을 피드백도 해보고 수정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상세한 피드백 내용은 사실 전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좀 수정의 목적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랬던 디자인이 제가 이렇게 좀 시원하고 깔끔하고 심플하게 달력에 조금 더 초점을 둔 디자인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같은 경우는 표 디자인이죠. 자, 그래서 이 디자인을 제가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표 디자인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변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확대해서 보면은 내용도 상세하게 잘 들어가 있고, 자, 여기는 이렇게 그룹핑으로 묶이다 보니 아무래도 훨씬 더 복잡함이 줄어들죠. 이렇게 통으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다크모드도 한번 해봤어요.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다크모드도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컬러톤 조정은 조금 더 해주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다크모드도 나쁘지 않게 디자인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시청자분의 디자인 피드백이나 수정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수정을 하면서 이 간간이 내용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전 영상을 보시는 게 피드백에 대한 이론적인 상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직에서 이제 7년차 기획자로 있으시다 보니까 전문 분야가 디자인과 또 기획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디자이너 시선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외주를 하시기에는 아직은 너무 많이 부족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는 사실 이제 회사도 다니시고 하다 보니 집중을 좀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소 2년 이상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가 문제죠.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시청자 컨펌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